오늘 아침 말씀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9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의 총독에게로 호송이 되어서 그 총독 앞에 서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총독에게로 달려와서 바울을 고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에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를 호송하였던 그 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아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렀고 이튿날 그들을 기병으로 대체를 해서 기병이 이제 영내로 들어가는 어제 말씀에 의하면 총 470명의 군대가 동원이 되어서 바울을 호송하여서 여기까지 이르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총독에게 인계가 되었을 때에 35절 말씀해 보면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자, 지킨다는 것이 이것이 보호일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구금일까요? 형식상으로 구금입니다. 그런데 디텐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을 펴서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지키라 이렇게 총독이 명을 내렸는데요. 총독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23장 11절 말씀에 바로 그것이 나왔었는데요. 2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에 보내셔서 거기서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의 곁에 나타나서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나의 일을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지금 자기가 이 사람을 신문하려고 지키라고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였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수행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보병이나 기병이나 천부장이나 총독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이게 구금일까? 보호일까?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보호입니다. 감금이나 구금이 아니라 보호였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시야로 눈을 들어 바라보면 불행한 것 같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벨릭스에 대해서 거기에 바울을 고소하러 온 사람들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변호사가 따라왔는데요. 더둘로라 하는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바울을 고발하면서 벨릭스에게 한 얘기가 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태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이 민족이 여러 가지로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아첨의 말입니다. 역사에 의하면은 이 벨릭스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1세기에 살았던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인 출신 역사가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또 역사가로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요세푸스가 벨릭스에 대해서 얘기한 거 보면 벨릭스의 재임 기간은 수차례의 반란 폭동으로 얼룩진 기간이었다. 그는 이것을 잔인하게 진압했다. 아주 그냥 온갖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서 반란과 폭동을 진압하였던 그 장본인이 바로 벨릭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태평한 것이 아니라
유혈, 참혈로 얼룩진 그런 재임 기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또 로마 그 역사학자 가운데 타시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타시투스라는 사람은 벨릭스에 대해서 말하기를 노예의 정신으로 왕의 권력을 휘두른 사람으로서 잔인함과 정욕의 대가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노예 출신으로서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그런 입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권력을 잡자 그 노예 정신으로 왕의 권력을 휘둘른 그런 사람이 되었고 잔인하고 정욕적으로 물든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더둘러라는 변호사가 벨릭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최고의 찬사와 감사를 그 침략국의 총독에게 돌리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매일 성경에 보면 기득권 유지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앞서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이런 그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옳고 그름 문제를 뒷전에 팽개치고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고소하여서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려는데 그 마음이 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둘러와 이 함께한 대제사장 장로들의 그 말을 보면은 결국은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은 유창한 말인데 매끄러운 말, 또 사람의 환심을 살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잘못된 웅변은 아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웅변은 뭐냐? 그것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런 웅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웅변은 위선적입니다. 단지 입술에 머물 뿐입니다. 또 잘못된 웅변은 입에는 달지만 마음에는 쓰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올바른 웅변은 꾸미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마음에 호소하는 그런 것들이 올바른 웅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일제 통치 동안에 한국이 많이 개선됐다 이러면 대단히 분노할 것입니다. 개선된 것은 그들의 탈취 목적을 위해서 뭐 개선한 것이지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개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철도를 놓았다. 그러면 그것을 한국의 그 좋은 것들을 뭐 광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탈취하기 위해서 철도를 놓은 것이고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철도를 놓은 것이지 한국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복국의 그 총독에 대하여서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이제 지어내게 되고 이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첨이지 진정성이 있는 말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참 불행한 것은 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스라엘 국가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정말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옳은 소리를 내야 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의 그 기득권의 유지를 위하여서,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기 위하여, 적국의 총독에게 아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분별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종교적인 삶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교제에서 분별력이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이 되기보다 신앙인이 되어지는 게참 필요합니다.
종교성이 많다고 신앙인이 되는 것은 또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행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삶을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이렇게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장로, 변호사 이들이 지금 벨릭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많은 한탄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외형적으로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 나가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른 그런 분별력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고소한 그 내용을 보면 세 번째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31절부터 35절 사이에 23장 앞장에서 이것이 정말 보호일까 구금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못된 웅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고소의 간교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벨릭스 앞에 내놓은 고소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들고 나온 것은 치안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으로서 치안 문제라 그러면 이거는 엄격하게 다루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죄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6절 말씀에 보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 두 번째는 성전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악한 사람으로 찍힘을 받고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목을 두 가지를 들고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들고 나온 고소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또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하였는데 사실 이 천하가 소유하게 되는 것은 바울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첫째는 그 사람들의 이득 때문에 그랬습니다. 에베소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막 그 정신없이 슬로건을 외치고 온 시가 다 소요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그 아데미 신상의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득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어디 가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의 이득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외형상으로는 다 그럴듯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의 명분은 사실은 뒤에 숨겨진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소요의 주 원인은 바울 사도가 아니라 그들의 이득의 문제였다는 것을, 기득권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였는데 6절 말씀 이것도 사실은 그들의 오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오해였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짐작을, 그거 오해죠. 바울은 그를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었는데 짐작을 사실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이거는 참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짐작을 가지고 사실처럼 얘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참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어떤 사실을 본 것이 아니면 우리가 전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이가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이 사람을 고발하기 위하여서 오해도 그냥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고
결국은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난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 심리를 이용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그 말 자체보다는 왜 그 말을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의 진정성이 있기보다는 이 고소를 성사시켜서 바울을 처단하게 하기 위하여서 최고의 찬사와 감사를 침략국 총독에게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자체보다는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것이 그 외면의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말을 하고 왜 행동을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